세 번째 게임 주제는 이제 크로스 게임입니다. 크로싱, 크로싱 레이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로스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이게 뭐냐니까 차두 대가 출발 지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목적지가 이렇게 있죠. 이 거리는 저희는 일단 200m나 이제 300m 정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차와 이 차, 차두 대가 A와 B가 서로 교차해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사이에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또 얘가 또 이쪽으로 가는 거고, 서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하는데 얘가 혼자 먼저 지그재그로 가고 얘가 뒤따라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서로 교차하면서 지그재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계속 뱅글뱅글 원 소용돌이를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먼저 한번 앞지르고 얘가 오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얘가 앞지르고 또 저기 얘가 뒤따르는 식으로 해가 서로 교차되게, 서로 교차되게 목적지까지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얘만 먼저 지그재그로 가고 얘는 뒤따라서 지그재그로 가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되게, 끊임없이 교차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임이고, 속도와 도착 시간과 그리고 교차 횟수, 몇번 교차했는지 서로 를 따지는 게 중요한 이제 평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쉽게 계산할 수도 있죠. 어떤 여기 거리와 그리고 속도와 그리고 방향 전환 시점을 변수로 주면은 얘네들 둘이서 그냥 마치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손에 손잡고 뱅글뱅글뱅글 돌듯이 목적지로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능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서 서로 속도 조절을 어떻게 속도를 조절해서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게 크로싱 게임 레이싱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어떤 자동차 기업도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나아갔겠죠. 그 연구실 내에서는. 하지만 공표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